우와. 아, 끝내줍니다. 끝내줘.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저 위에도,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완전히.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택배를 마감하고서 잠깐 시간 내서 산에 왔습니다. 혹시 느타리 버섯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왔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다니면서 혹시 느타리 버섯 또 올라온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산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부터 다니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 버섯은 이런 참나무밭, 갈참나무밭에 주로 많이 나오고요. 갈참나무 살아있는 나무에도 나오고 또 죽어있는 나무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을뿐만이 아니라 봄에도 느타리 버섯이 또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잠깐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산행하면서 느타리 버섯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눈이 허옇게 쌓였네요. 산행 시작합니다. 여기 우와 느타리 그렇지 그렇지 우와 느타리가 달려 있습니다. 우와 크고 싱싱하네요. 위에는 조금 달려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자마자 처음 만난 느타리 버섯이네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우와 이쁘다. 우와 여기도 조금 있습니다. 우와 너무 이쁘네요. 너무 싱싱합니다. 아우, 예. 너무나 좋네요.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거부터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쁘다.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요 정도가 딱 먹기는 또 좋아요.
아, 얘 식감도 좋고 느타리가 아, 무엇보다도 향이 좋기 때문에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 그런 버섯입니다. 아, 얘 것도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었네요. 아, 에이, 깨끗하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우, 얼었어. 얼어서 칼이 안 들어간다. 아우. 이거 도끼로 따야 되겠는데요? 아, 향. 아, 향 너무나 좋습니다. 아. 좋네요. 자. 아, 너무나 깨끗하네요. 이쁩니다. 아. 예, 위에 것도, 아, 위에도 있는데, 아, 요것도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타리는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 말라서 없어지기 때문에. 건조가 지금 반건조가 되고 있는 상태라 더더욱 자라지도 않습니다. 아, 이쁘네요. 네. 좋습니다. 하, 저 위에도 조금 달려 있고 우와, 저거는 느타리가 아닌 것 같은데 느타리가 아니에요. 저 위쪽으로 버섯들이 많이 달려있는데 느타리는 아니고 다른 버섯 같아요. 아, 예, 한번 주변 내려가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오늘 아 자, 여기 느타리 산행을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너무나 좋으네요. 우와, 저기도 높이 달려 있네요. 느타리가 많이 달려 있으면은 제가 올라가겠는데 이쪽에 옆에 나무 위쪽으로 보면은 조금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기 때문에 저거는 두고 다른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다른 곳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아, 일단 첫 번째 수확을 했고요. 다른 곳을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쁘게 조금 달려 있네요. 한번 볼까요? 아, 정말 이쁘게 달려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아, 요렇게 이쁘게 달려있네요. 야, 아, 요. 네. 위 아래 것만 하나만 좀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느타리가 아, 여기가 아, 요렇게 아, 이쁘게 올라와 있네. 아,
큰 것만, 조금 큰 것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들은 놔두고, 큰 것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요것도 위에 거, 큰 것만 하나. 아, 좋습니다. 아. 네, 주변을 꼼꼼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 가을에 제가 왔다가 꽝 치고 갔던 곳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느타리들이 나와 있네요.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보면은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느타리 사냥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늦게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엊그저께 비가 오고 나서 느타리들이 많이 피어 있네요. 기대했던 것보다 오늘 괜찮습니다. 오늘 아예 뭐 느타리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느타리들을 조금 만났네요. 계속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와, 그렇지. 그렇지. 우와. 우와. 아, 이쁘다. 아, 이렇게. 아,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래도 작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여기도 올라와 있고요. 지금 큰 것만 조금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달려있네요. 오늘 너무 늦게 와서. 네, 요거하고 위에 거 요거만 좀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느타리가 이렇게 칼로 채취를 하고 나면은 요 자리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채취했다고 해서 느타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느타리 채취하셨던 곳이 있다면은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거의 느타리는 요거 작은 거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느타리를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쁘네요. 요거는 너무 작아서 두고 요 아래도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다. 요 위에도 작은 게 달려있네요.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오랜만에 오니까 또 좋네요. 주변을 이동하면서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느타리 버섯, 이런 갈참나무, 밭에 가시면은 느타리 버섯을 만날 수가 있는데 갈참나무 밭이라고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갈참나무도 오래된 고목들이 많은 그런 곳에 가셔야 되고요. 그런 곳에 가시면은 썩어서 쓰러져 있는 나무나 또 살아있는 나무 이렇게 서 있는 나무 이런 나무들에 느타리가 많이 나옵니다. 느타리 버섯이 큰 것들은 막 이따만하게 그냥 다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시다 보면은 또 좋은 위에 느타리가 하나 보이는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또 달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하나밖에 안 달려있네요. 아, 요거 하나 달려있습니다. 아, 아, 깨끗하고, 아, 정말, 아, 향도 너무나 좋습니다. 아, 뭐, 하나라도 가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뭐, 그냥 운동에 삼아서 잠깐 올라왔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찌개, 버섯찌개 한번 끓여 먹을 양은 채취를 했고요. 뭐 더 채취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제가 여기 올라온 지가 올라온 시간이 워낙에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3시 반경에 올라와서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데,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뭐 조금이라도 본 것만으로도 지금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본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겠죠. 계속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위에 작은 느타리가 그냥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저거 너무 어려서 채취는 안 되고, 큰 뭉태기로 올라와 있네요. 아, 이쁘네요. 아, 저거는 그냥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랄 수 있도록, 더 퍼질 수 있도록 두고,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와. 아, 끝내줍니다. 끝내줘.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저 위에도, 저렇게 달려있습니다. 완전히.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어서 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만든 도끼로 한번 천천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우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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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끝내줍니다. 끝내줘. 우와, 이렇게 싱싱하네요. 그렇지, 그렇지. 우와. 아, 위에 있는 것도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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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줍니다. 끝내줘, 끝내줘. 우와. 저 위에도 큰 게 있는데, 위에 것도 채취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거부터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를 걸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벨트를 걸고. 아, 좋네.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될려는지 칼로 한번 일단 채취 한번 해보고요. 우와. 엄청 크네요. 엄청 커. 우와. 에이,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아, 지금 이 시기에 이 정도 크기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 가방에 담고 한번 위에 거를 또 올라가서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 꽉 차겠는데요. 아, 한 가방입니다. 가방이 꽉 찼습니다. 아, 진짜. 저 위쪽 위에 있는 거 한번 올라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벨트를 끌어서 다시 걸고. 앉아서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쁘네요. 예, 이쁩니다. 있습니다. 아, 이쁘다. 싱싱하네요. 네, 아랫면도 좋고, 아, 깨끗합니다. 아, 담고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채취 같은데요. 요거 채취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무에서 마지막 한나무에서 많이 채취했네요. 아, 뭐 더 이상 달린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3시간 정도 산행을 했고요. 오늘 일탈이 대박났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정도 양의 느타리를 채취한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오늘 정말 느타리 산에 많이 채취했고요.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그런 영상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